안녕하세요. 일본 고베 아이나게에서 활동 중인 장슬기라고 합니다. 축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들의 매력을 말하자면 뭐 경기가 끝날 때까지 어떤 승부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. 최전방 공격수로서 뭐 팀에 골을 넣어서 승리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일단 공격은 골을 넣는 게 제일 짜릿한 기분이 들고 또 수비수에서는 상대 공격수에게 안 뚫리고 뭐 실점 안 하는 그런 게 가장 재미있고 매력있고 그런 것 같아요. 본인한테는 뭐가 더 맞으세요? 수비도 좋지만 쾌감은 공격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쾌감을 느끼는 그런 게. 우선 매경기 골을 넣고 싶고요. 또 모든 팀 선수들이 로테이션으로 경기에 다 투입돼서 모두 좋은 결과 이뤄서 메달 땄으면 좋겠어요. 2년 전에 나갔을 때는 네네. 별로 좋지 않은 성적을 보던데 뭐 이번 연도에는 저희가 많이 해왔던 애들끼리 모인 자리인 만큼 더 잘해보고 싶고 또 그냥 금메달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해요. 뭐 아무래도 제 직업이다 보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즐거운 마음으로? 네. 사실은 긴장됐는데 그냥 긴장 안 된다고 말하고 다녔었어요. 근데 관중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나요. 그때가 어떤 잘 기분지. 기억이 안 나요. 일단 해파라는 말이 조금 기분 창피한데 뭐 나름대로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또 생각하고 있고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로 팀에 있기 때문에 주장원들 도와서 뭐 그냥 기분 이상해요. 해외파는 예선전에는 뭐 딱히 없고요. 네네. 그냥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든 팀이 다 경계해야 될 팀이라 생각하고 있어요. 상대팀에서요? 네. 상대팀 아무도 몰라요. 정말요? 네. 없습니다. 입에 되게 궁금해하셨어요. 없어요. 정말요? 네.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? 그냥 얼굴 이런 거 상관없고요. 네. 그냥 성격이랑 좀 남자다운 스타일을 좋아해요. 혹시 선수들 중에서 딱 한 명을 꼽으라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? 남자요? 네, 남자요. 없어요. 뭐 꼭 축구 선수 아니어도 돼요. 없어요. 정말 없어요? 네, 없어요. 그냥 얼굴 생각... 네. 먼저 안 좋아해요, 제가. 그래요? 네. 차도니!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계속 지소연 언니, 소연 언니의 뒤를 따라서 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축구하고 싶은 생각도 있기 때문에 아직 드림팀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, 어느 팀이. 소연 씨를 특별히 존경하시는 이유가 있나요? 네, 또 뭐 여자 축구 에이스고 또 배울 점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사이로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정말 기뻤을 때는 그냥 17세도 우승했었고 또 19세 우승했을 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고 슬펐을 때는 그냥 항상 매 순간 패배하는 순간은 슬펐던 것 같아요.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극복을 하세요? 뭐 어렸을 때는 운동으로 힘든 건 운동으로 극복했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운동으로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카페도 다니고 노래방도 다니고 이러면서 그냥 그런 걸로 극복하고 지냈어요. 같은 팀에 있는 네. 우선 16강이 쉽지 않은 거였는데 또 언니들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저희도 유대가 결승까지 가는 거 우승까지 가는 거 쉽지 않겠지만 언니들이 해온 거 더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게 저희 유대에서 저희가 좋은 성적 거둬서 여자 축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. 네, 일본 팀에서 전지훈련을 마치고 온 상태여서 몸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. 그러면 앞으로도 훈련이 계속 있나요? 네, 이거 유대 끝나자마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훈련을 시작해요. 언제 쉬세요, 그러면? 안 쉬어요. 그렇구나. 네, 안 쉬어요. 정말 대단하세요. 유대회 준비하면서
뭐 우선 가족들이 부담 갖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큰 힘이 됐고, 또 뭐 저를 믿어주시고 뽑아주신 홍상현 감독님에게도 많은 힘을 얻었고, 저희 선수들도 그냥 옛날처럼 제가 일본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처럼 대해줘서 그게 너무 편안함으로 다가와서 부담감 없이 다 힘이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. 감동적이게 하나 써주세요. 안녕. 우리가 만난 지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항상 어색함 없이 서로 잘 챙겨주고 좋은 모습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, 또 이번 무대를 마지막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대회인 만큼 후회 없이 뛰었으면 좋겠고, 부담 없이 잘해서